야, 22강이요? 몇 페이지입니까? 32. 132페이지. 자, 1번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주제 소재가 뭐와 관련된 거지? 환경이지? 그지? 또 서스테이너빌리티 또 나오나요? 자, 모르겠습니다. 이거 환경 후프린트가 뭔지 알죠? 예를 들어 뭐가 있어, 얘들아? 환경 발자국이 뭐 있어? 탄소 같은 거, 그지? 오염시키는 그런 것들. 그게 후프린트야. 자꾸 발자국 남기는 거잖아, 인간이 써가지고. 불 들어왔지, 그지?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집을 구할 때 환경적인 요소를 많이 고려한대요. 요 말이 제일 좋았죠? 뭐할수 있는 게 그렇게 중요했어? 어디에 갈때차안 타고 뭐 하는 거? 걸어가는 거. 이것이 이제 집 구할 때첫 번째 고려 사항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 2번이 어려워서 지금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시프트 변화하는 인구 통계죠? 그죠? 아, 인구 통계 단어 외우시고요. 인구 통계와 가구의 구조와 또 라이프 스타일의 선호도와 소비자의 가치가 어제스트라는 단어는 처음 봤습니다, 선생님이. 서제스트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누가 댓글에 씨발 악플을 달아놔가지고 너무 안 좋은 악플이라서 마음의 상처를 너무 깊게 입었어, 선생님이. 그래서 되게 어색해 지금 찍는 게. 얘기 안 할래요. 그래서 삭제시켰어요. 본 사람 있어요? 외모 비하했어. 제시하고 있다. 아니, 뭐라고 했냐면은, 인상이 X같대. 어쩌라고? 뭐? 여기서 범인 찾으시는 분이 붕빈이냐? 너 씨발, 지난 시간 안 나와서 이거 들었지 않았어? 근데 누가 또 좋은 댓글도 나눴어. 뭐, 반수하는 애인데, 그건 안 좋았어요. 반수하는 애인데, 내 수업을 듣겠대. 그러니까 반수하지. 흉씨 EBS 수업 들으면 될 걸, 왜 이걸 들어. 자, 이런 것들이 다른 지어진 환경. 여기서는 그냥 지어진 건축 환경을 얘기하는 거 알았지? 자, 건축 환경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고, 다른, 그지? 아, 그 다음에 도시의 구조. 이 패브릭이 해석이 뭐라고 된다고요? 구조야, 그지? 아, 근데 어떤 구조야? 빨리 어떤 구조? 이렇게 돼야 돼, 해석이. 어떤 구조? 30년 어헤드 앞서 있는 구조를 보여주잖아, 지금. 요즘에 새로 생긴 아파트들 끝내줍니다. 자, 뭐와 비교해서? 30년 전과 비교해서. 됐죠? 자, 점점 더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을 어디에서? 세팅, 뭐라 해석할래? 환경이, 알았지? 선생님, 환경 나오면 where라고 했어요, 알았어요? where. 어떤 환경에서 걔네들이, 여기 내용상 중요하죠? 네. 위에다 적어보세요. 어휘라고 적어보세요. 다시 뭐라고? 어휘. 알았죠? 단어 시험지 나올 수 있습니다. 덜 의존하는 거야. 알았어? 뭐, 요 단어를 한 단어로 붙으면 인디펜던트가 되네. 그지? 그렇게 나오진 않겠다. 자, 독립적인. 좀 말이 이상해. 덜 의존하는데, 어디 걔네들의 자동차에 덜 의존하는 환경에 사는 거. 됐죠? 자, 왜? 왜? 공기 오염이나 에너지 사용을 갖다 뭐 하는 것이? 줄이는 거지. 동명사가 주어니까 met. 이거 씨발 아직도 얘가 동사로 안 보이면 큰일 납니다. 알았어요? matter가 무슨 뜻이다? 중요하다라는 동사죠. 그죠? 카운터하고 똑같죠. 그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쉽습니다. 자, 2,000명 이상의 성인 미국인들의 2011년에 조사가 발견한 게 뭐냐면은 요거 77배죠? 그죠? 7배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대시 빠져 있네요. 말했대, 뭘 말했대, 또 대시 빠져 있나요? 자, 대시 빠져 있게, 아니게. 대시 빠져 있습니다. 그죠?
좀 이렇게 보여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또 다른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대시 빠져 있어야 돼요. 자, 일곱 배 더 많이. 내가 아까 어디에서 대시 빠져 있다 했어? 여기 대시 빠져 있다 했어? 어? 아,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자, 집이 위치되어져 있는 뭐가? 해서 시작. 집이 뭐가 위치되어져 있는 이웃. 동네라고 해석하자, 알았지? 동네. 동네가, 아, 위치가, 집이 어디 위치되어 있냐가 뭐가 된대? 더 큰 고려사항이 된대. 됐죠? 뭐 하는 데 있어서. 자, 선생님, 인, 아인지는 해석 방법이 뭐 하는 데 있어서요, 선생님? 항상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뭘 할지, 어디에 살지. 그치? 아, 이게 더라는 단어 때문에 여기 된이 나온 겁니다. 알았어요? 예. 네. 뭐보다는 그 집의 크기, 아, 크기 몇 평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이 어디에 있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 구체적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 걸어가는 거, 어디로 이러한 시설들로 걸어가는 거, 알았지? 어메너티는 밑에 나오는 거예요. 네, 편의시설이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어, 동명사가 주어니까 단수취급, 가장 이것도 단어 좋죠. 뭐라 해석하라고요? 매력적이라 해석 연습하라고, 알았지? 호소력 있는 매력적인 그런 동네가, 동네에 뭐가 되더라? 피처, 뭐가 되더라? 특징이 되더라. 누구에게? 많은 응답자들에게. 그리고 요게 특이하지 않냐? 요거? 처음 보지 않았어, 너네들? 처음 보죠?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숫자가 나오고, 이렇게 somethings 이렇게 나오면은, 그치? 이게 무슨 무슨 나이대 이렇게 의미가 된대요. 아, 그냥 외워야 됩니다. 무슨 무슨 나이대. 사전 찾아보면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슨 무슨 나이대, 알았지? 20에서 30의 나이대에게, 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뭐가 지역 공동체가, 알았지? 지역이, 이거 이큐에이트 지겹다, 그죠? 아이덴티파이드하고 똑같댔죠, 그죠? 예, 뭐뭐와 똑같아진다, 동일시 되더라. 뭐하고 시작? 줄어든 환경 풋프린트하고, 맞죠? 환경 발전하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그만큼 신경 쓴다는 거죠, 그죠? 이런 거 다 좋죠. 줄어든이라는 거. 에너지 또 뭐하고, 에너지 효율성하고, 그지? 뭐가 더불어서 추가되어, 뭐야, 에디드 추가되어진 이득. 걸어갈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뭐도 되더라. 환경뿐만 아니라 뭐도 되더라. 건강에도 도움이 되나 봐. 이제 이런 말을 해서 버닝 칼로리의 의미가 뭘지. 칼로리를 태운다는 얘기는 살 빼는 거야, 그지? 언제 동안에? 일상생활의 동안에. 만약에 친환경적인 건물하고 태양열 패널들이 어떤 환경이나 지붕을 갖다 닷하고 있다면, 닷은 이제 점으로 찍는 거, 여기서 뒤덮다? 이렇게 해서 커버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닷하고 있으면은 커버, 올더 베러, 이건 그냥 외우십시오. 더 낫다, 라는 뜻입니다. 더 낫다. 자, 이거는 도치가 돼 있어. 자, 이렇게 잘 안 쓰는데 얘가 주어고요. 왜 이렇게 되냐면 요거 요게 나와서 그래. 요거 무슨 화법이 나와서 그래. 요거 무슨 화법? 요거 무슨 화법이더라? 직접 화법 나와가지고 이렇게 직접 화법 나올 때는 말하다라는 동사를 먼저 얘기합니다. 알았어요? 먼저 얘기해도 돼요. 말하다라는 단어를. 노트가 무슨 뜻이 있어? 주목하다,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경제학자 뭘 가진 요거에 이제 가지고 있는 요거를 경제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얘가 발표죠. 에너지 효율성이라는 것이 되고 있다. 새로운 화강암, 이게 조리대라고 나오죠. 얘 조리대가 뭐야? 싱크대 옆에 있는 조리대 있잖아. 그치? 그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조리대가 요리하는 그 받침대가 화강암으로 돼 있어. 그럼 되게 좋겠지, 그지? 어떤 토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아주 좋은 토대,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비유를 한 겁니다. 화강암 조리대가 되고 있다. 뭐가 얘가 1순위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필요한 특징이 된다. 뭐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예. 네. 됐죠? 거주지 결정 시 선호된 항목. 정답 몇 번이었어요? 4번이죠? 그죠? 예. 네. 거제 위치를 갖다가 선호, 증가하는 선호, 어디에서? 걸을 수 있는 동네에서. 걸을 수 있는 단어가 좋았던 것 같아요. 2번, 답지 좀, 해설지 있으면 좀 펴놔보세요. 네, 어우, 씨발, 깜짝이야. 긴장해야 되겠네요.
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네. 공명사 조언들. 아, 또 아주 좋은 거 질문했습니다. 정말 좋은 거 질문했습니다. 내가 아까 이걸 해석을, 이거를 변화시키는 것은이 아니라, 뭐라 해석했어? 변화하는이라고 했어. 얘는 뭐가 아니고,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야. 근데 이게, 아, 좋은 거 질문했어. 아우, 너무너무 감사해. 여기 S 안 붙인다, 붙여놔. 이거 시험 별표 줘. 동균이 한숨 넘어갈 뻔 했다. 네. 자, 다. 어떤 게 있을까? 뭐 좋은 거 없나?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야. 맞죠? 변화하는 이렇게 돼야 돼. 아, 되게 좋은 문구가 있었는데 맨날 시험지 나온 단어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 그럴 거 아니야. 뭐라고 해야 될까? 뭐 living things라고 해도 해서 뭐라 할 거야? living things라 했어. 너 뭐라 해석할 거야? 살아있는 것들을 할 거잖아. 그치? 그거 유의해야 돼. 마냥 동사인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아주 씨발 감동입니다. 야, 상점 5점 제출하고 가. 상점 만점 되면 자동차한테 선물해 주겠습니다. 자, 10점을 넘기 힘들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한 번만. 우리말 읽어보던가요. 아니, 좀 예습이 좀 많이 돼야지 이게 우리가 대화가 될 거거든요, 이번은. 아닌가? 내가 잘못한가? 이해돼? 현서봐? 보기 이거 왜 얘기를 했어? 이거를? 이거? 이거 이해돼요? 이 말을 해야 되는 게? 자, 일단 이거 문제 푸는 거 먼저 합시다. 자, 문제 빨리 풀 때 어떻게 풀겠니? 이거 컴마 있으면 있지. 웬만하면 답 안 되죠? 그죠? 예. 됐 안 쓰니까. 그지? 그 다음에 왔다 안 되고요. 이게 딱 보였어야죠. BPP. 다시 뭐라고 얘들아? BPP 다음에 뭐가 안 나와? 목적어가 안 나오는데 이게 왔은 무슨 절밖에 안 이루어져요? 명사절밖에 안 이루어집니다. 이게 구문이 보였으면 모르겠는데, 요게 is하고 여기 됐어서 뭐란 얘기일까? 강조 구문이야. 요만큼이 강조 대상이 들어갔어요. 이게 잘 보이진 않겠지. 이게 강조 구문이 들어갔어요. 알았죠? 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거 네 번째 거는 이거는 뭐 되어지는 해봐. 시작. 수학 되어지는, 채집 되어지는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야, 관계가 수동이니까 PP 쓰고. 요거는 얘가 동사고 요 주어가 이게 전구야. 전구. 전구가 복수니까 use에 s를 안 붙이는 거고. 됐어요? 5번이 조금 어렵긴 했습니다. 근데 5번은 분사 구문이야. 알았지? 그건 좀 이따 나중에 밑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자. 지금 몇 분이냐? 14분이야. 8개가 쉽진 않다. 이제? 선생님 되게 빨리 했는데, 오늘. 최근에 있어 왔대. 증가하는 추세죠. 그죠? 아, 뭐의 추세냐면, 누구의 추세래? 빨리. 경제학자, 과학자, 그 다음에 정치가들의 추세인데, 이런 게 해석의 센스야. 투부정사 딱 나왔잖아. 이건 얘 꾸며줬어야 돼. 이렇게 해석이. 맞지? 뭐 하는 추세? 이렇게 가야 돼. 뭐 하는 추세? 시작. 쉬프트 떠나네? 변화시키는. 뭐를? 걔네들의 뭐를? 관심을. 그러니까, 관심이 from A to B에 딱 자연스럽게 나오잖아. 그지? 관심이 어디에서 어디로 간대? 인구 성장이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디로 간대? 시작. 소비로 가는 거야. 맞지? 다시 뭐라고? 인구 성장에서 소비로 가는 거야. 뭐로써야, 이건 또. 뭐로써. 자, 뭐로써. 더 중요한 근본적인 요인으로서. 드라이버라는 단어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요인을 얘기합니다. 항상. 뭔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알았지? 드라이버, 얘네 봐봐.
드라이버가 자동차를 뭐하게 만드는 거? 움직이게 만드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에? 생물 뭐에? 다양성의 손실이, 그지? 얘에 대한 원인이, 알겠어요? 여기에 대한 원인이 뭐가 아니라, 빨리 뭐가 아니라 인구 성장이 아니라 뭐에 있다고? 소비에 있다라고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렇게 해놓고선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온 게, 난 선생님 처음에 읽었을 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왜 썼습니까? 네, 내가 해결해 줄게요. 알았지? 뭐 내가 뭐 전체 원문을 못 봤기 때문에 그냥 여기만 보고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봐봐, emphasis. 위에는 무슨 단어 썼어? on. 위에는 뭐 썼어? 빨리. 포커스 썼잖아. 그 말이나 그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강조잖아. 그치? 뭐에 대한 강조? 봐봐. 뭐에 대한 강조? 소비에 대한 강조라는 것이. 됐죠? 얘가 좋습니다. 아. 어보이드 하게 된대. 피하게 해준대요. 뭐를 피하게 해준대? 정치적으로 차지드 되어지는. 정치적으로 충전된. 그렇게 해석이 안 되겠죠. 그죠? 차지드의 의미는 적어봐. 격론을 불러일으키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다시 말하고. 격론을 불러,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알았어? 그러한 주제를 피하게 된대요. 알았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 봐봐. 이제, 뭐가 아니라, 빨리, 뭐, 이거 그냥 한 단어로 이거야. 뭐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어디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소비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문제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같은 거. 야, 우리 환경, 이거 씨발 주된 범인 새끼가 누구야? 사람이야. 야, 여기가 씨발 가오동이 왜 갑자기 썩었어? 사람이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야. 그러니까 사람을 뭐 하자, 빨리 뭐 하자. 못 들어오게 막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치? 다 뭐 하는 거야? oppose, 진짜 뭐해? 반대하는 거잖아. 그치? 이거는 좀 그렇다. 아니, 내가 이게 설명 잘못했다. 야, 인구 통제라는 게 있어. 그치? 예를 들어서, 너 반대? 나 찬성해. 난 반대할 거야. 너 인구를 통제할 거기까지 왜? 그 이유가 뭐라는 얘기야? 무슨 이유 때문에? 요 그라운드가 이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 알았어요? 윤리적,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런 주제가 된다, 이런 얘기야. 알았지? 그리고 또 무슨 얘기야? 그리고 또 왜 그것이 뭐와 관련되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죠? 이게 요 단어나 똑같은 얘기야. 분열을 일으키는 단어야. 알았지? 분열을 일으키는 주제. 예를 들어서 뭐 같은 거? 서치해서 예를 들어서 요거 알아요? 밑에 나오죠? 제노포비아 뭔지 아세요? 외국인 혐오하는 거야. 또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주의 빨리? 인종차별주의죠. 이거 우생학이라 하죠. 우생학이 뭔지 아세요? 밑에 나오냐? 그냥 우생학만 나오잖아. 뭔지 알아? 유전자적으로 우열이 있잖아. 우월한 게 있고 열등한 게 있잖아. 무슨 주의? 열등한 건 씨바 다 죽여버리자고. 우월한 건 남기자고. 이런 얘기야. 알았지? 이런 거와 관련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뭐 한다고? 반대해. 알았지? 그러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갖다가 뭐하게 해준다? 피하게 해준다는 얘기야. 알았어? 뭐라는 것이, 진짜 뭐라는 것이, 빨리 뭐라는 것이? 소비에 강조하는 것이. 뭐가 아니라 이런 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알았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말을 너무 어렵게 썼어요. 알았죠? 봐봐, 이렇게 해보니까 얼마나 좋아라는 얘기야. 맞지? 뭐라고 하니까 우리 자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고 사람이 뭐 하는 거? 수비하는 거 신경 쓰면 말도 나올 게 없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또 누구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뭐 하고 있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하이라이트. 뭘 강조하냐? 강조하다에 씨발 지금 뭐가 들어갔어? 지금 강조구문이 들어갔어. 알았어? 자, 뭐가 가야지? 나래의 법칙 시작. 뭐가 아니라 뭐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우리 했잖아. 뭐가 아니라 시작. 뭐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지? 뭐, 소비, 이게 나오지, 그지? 자, 가보자, 시작. 이게 빈칸 나올 수 있어요. 뭐가 아니라?
퍼시 하면 이거 저기 그 자체로야. 그래서 그 자체로 사람이 뭐가 아니라 수가 아니라 바로 뭐다? 해석 시작. 어떻게 천연 자원이 뭐 되는지 다 소비되어지는지가 대실했죠? 바로 뭐가 된다? 주요한 원인이 된다. 어디에? 환경 세태. 됐습니까? 네. 하, 어려웠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소비를 환경적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개판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주화인 사람들과 부유한 나라들은 이렇게 이게 비율을 이루는 이란 단어야. 요 단어 알아놔야 되죠. 원래 프로포션이라는 단어가 비율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비율을 이루지 못하는 불균형적인 이렇게 나올 거예요. 불균형적인 그런 영향을 어디에 끼치겠습니까? 자연 환경에. 왜 걔네들이 소비를 어떻게 불균형적으로 아주 큰 이게 원래 쉐어가 이런 의미가 있어. 목이라는 의미가 있어. 쉐어 부분. 알았지? 어디에 전 세계 천연 자원의 많은 부분을 존나에 막 쓰고 있잖아요. 그죠? 네, 부자인 사람들이 지내온대로. 거기에 한 예시를 들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보자는 얘기야. 미국이 어코모데이트 뭐 하고 있어? 수용하고 있어. 단지 몇 퍼센트만? 5%만. 어디에? 세계 전체 인구에. 그치? 근데 뭐라고 합니까? 전체, 세계 전체 이게 수확되어진, 걷어지느냐. 그래서 걷어지는 천연 자원의 몇 퍼센트를 얘네들이 쓰고 있답니까? 25%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지? 소비가 개판이다. 라는 얘기. 소비하는 방식이.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즉, 구체적인 사실, 니는 몰랐지? 그 장신용 크리스마스 그 불이 있잖아. 미국에서 그 자체가 뭐하고 있대?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대. 누구보다, 어디 갔어? 누구보다? 해마다의 에너지 사용보다. 어디에? 에티오피아하고 탄자니아의 그 뭐보다? 전체보다. 그렇죠? 네. 근데 또 여기 예시 들어가. 또 웃기는 게 또 비교를 또 봐봐. 평균 미국 시민들이 덜 사용한대. 뭐에? 에너지의 절반 이하로 사용한대. 어떤 에너지? 어떤 에너지 쉐이자? 평균 카타르 시민. 야, 카타르 왜 이렇게 욕하냐? 카타르 에너지 엄청 쓰나 보네. 와, 그 조그만 나라가? 됐지? 자, 이거 어떤 현상이야? 여기 문법적 구조가. 얘가 주어고, 그지? 얘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잖아, 그냥. 알았지? 이렇게 나오고, 완전하게 끝났고, 여기 뭐가 있어? 빨리 뭐가 있어? 컴마가 있어. 이렇게 적어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And 카타르 is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다. 자, 가자. 분사구 만들어야지. 가자. 시 이제 뭐 없애고 접속사 없애고 주어가 지금 같아 달라 이 주어랑 같아요. 다르니까 그냥 놔두고 알았지? 얘는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ing 그지? 아, ing 이거 빙은 뭐 할 수 있으니까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이런 모양. 아, 생략 안 했네요. 그죠?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얘가? 분사구문. 그리고 카타르가 뭐가 되고 있대? 작지만 부유한 중동 나라가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알았어요? 근데 나는 이 연결 부위가 너무나 이상, 여기가 너무 어려웠어. 선생님 못해. 근데 그걸 강조하는 거야. 아, 그냥 요 말에 대해서 좀 강조를 너무 오버해서 했습니다. 그렇지? 근데 요게 빈칸으로 나오면 좋겠죠. 그죠? 네, 요거를 요렇게. 뭐, 그럴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환경 문제 주범이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민족 애들이 좀 더럽게 쓰더라. 그럼 막 우리. 그냥 못 들어오게 해라. 뭐. 근데 그런데 사람 되게 민감하게 반응했죠. 얘도 뭐 자유권 있는데 왜 우리가 막 받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그지? 다음에 3번이요. 몇 분이냐 지금? 20. 네, 거의 다 됐어요. 네, 빨리 할게요. 아, 이거 너무 쉬워서. 맞죠? 아, 빨리 하겠습니다. 원멋을 특징으로 하다죠? 이 아인진 중요합니다. 훌륭한 자연 풍경과 어떤, 이건 뭐라 했을게? 카리스마 있는 야생? 카리스마 넘치는 이런, 야생 동물을 특징하는 영화가 있는데, 하여튼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 복수입니다. 알았죠? 인크리즈 S 한번 씁니다. 아, 욕구, 뭐야? 영화 보는 사람들이 욕구, 무슨 욕구? 그 자연 지역을 갔다가 방문하는. 그치? 내가 이 뭐, 자연과 관련된 영화를 봤어. 거기 가고 싶어 하잖아? 그치? 그 지역이 어떤 곳이야? 걔네들이 이러한 풍경과
동물을 어떻게 볼 수 있지? First hand 의미가 벌써 아까 오늘 직접이야. 맞지? 너 직접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나 그거 말고도 또한이라고 해서 이 밑으로 답이 나오겠죠. 그죠? 예, 여기도 갈 수 있지만은, 예, 이게 자연 환경과 관련된 그런 어떤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환경 인식도 되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 북극의 눈물인가 봤냐, 얘들아? 본 사람 없냐? 저 그런 것 좀 보고 그래, 임마. 응? 더 이상, 씨발, 저기 얼음이 안 얼어가지고 북극 곰이, 아유, 출록도 안 없고, 막. 그래서 많은 다큐멘터리가, 아, 다음 시간에 할까요?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내용 좋아가지고. 나 옛날에 그 펭귄 봤는데 진짜 엄청 울었는데, 그 30분짜리 도큐멘트 보고서. 진짜, 아. 저희, 금요일 날 어떻게 해요? 자, 금요일 날,